오케이. 그녀가 어디에서 주택을 사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나 하다시가 있는 문장 둘 중에 하나고요. 어느 문장이 어떤 종류의 문장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집니다. 이 문장은 이 표현은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가 들어있다. 자,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뭐하고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사다라는 말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다라는 말이 없죠, 그쵸? 바이라는 말이 없죠, 그쵸? 오케이, 바이가 사다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이 문장은 비동사 있는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 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 하다시 있는 문장이라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가 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 따져볼 차례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그녀가 산다라는 말부터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녀가 산다가 뭐예요? She buys. 그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야?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녀가 산다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녀가 사니는 뭐예요? Does she buy죠? 그러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든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책 사니 하고 싶으면?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어디에서 사는지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나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Does she buy 이 부분이다. 됐습니까? 그럼 대답할 때 누가 뭐뭐 한다 이러면서 대답하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She buys it. 그렇죠. She buys it.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는다 했어. 그걸 떼놓으면 안 돼.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ook을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at the bookstor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하고 얘를 묻는 말로 바꾸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가 되어서 없어지고 where? 그다음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그것을 봤니? 마찬가지 두 가지 중에 뭔지 따져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오케이. 그 말은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건 봤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봤다란 말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게 뭐예요? 계시죠. 그럼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예요? 이 속에 둔지, 더진지죠. 그건 너는 받는다를 만들어 보면 알죠. 너는 받는다가 뭐예요? You get. 그 말은 get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너는 받니는 뭐예요? Do you get? 그러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켰고, 이제 묻는 말을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넌 언제 그것을 봤니? When do you get? 이건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get it? When do you get it? 오케이. 그러면 대답할 때는, 두가 다시 get 속으로 들어가죠. 누가 다를 만들죠. 그래서 나는 받는다 해야 되겠죠. 너는 받니 했으니까 나는 받는다라는 말.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한다? 받는다 이러죠. 그래서 I get it on my birthday. 그래서 on my birthday는 내 생일날에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내 생일날에가 무엇입니까? When이죠. 그래서 On my birthda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앞에서? 오케이, I get은 너는 받니? 로 바꾸면 되겠죠. 언제? When? 너는 받니?
do you get? 그것을 it. When do you get it? 했더니 I get it on my birthday.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be 동사야 하다시야? 이거는 하다시야. 하다시라면 팔다란 말이 있단 얘기예요? 팔다가 뭐예요? 셀. 셀이란 하다시. 그러면 이 속에 둔지 더든지 따져볼 차례고, 그들이 판다를 만들어 보면 둔지 더든지 나오죠. 그들이 판다가 뭐예요? They sell. They sell. 그러면 두다 더든다? 오케이. 그들이 판다가 they sell이면 그들이 파니? Do they sell?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누가 뭐 하니 완성됐으니까 나머지 애들 붙여서 질문을 완성시킵니다. 그들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렇죠. What 하고 묻는 말 do they sell? 그 다음에 어디 at the store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들이 판다. 누가다. 그래서 누가다. They sell. 그들이 판다. 그다음 뭐? Vegetables. At the store.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그래서 vegetables란 대답. 이 말은 얘는 이름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계속해서? What do they sell? 얘를 묻는 말 맞는 게 do they sell? What do they sell? Store.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장난감 가게라면 they sell toys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언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문장의 두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오케이. for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죠. for. 그러면 이 속에 둔지 더든지 따져볼 차례. 누가 떨어진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그 나뭇잎들 뭐예요? The leaves. 그러면 the leaves. The leaves fall이야? The leaves falls야? 여기에 do야? does야? Okay. S 붙여야 된다. 그 말은 the leaves 안 만들어봤자? 이걸 안 만들어봤자 he, she, it인지 아니면 I, you, they인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러면 they면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false가 아니죠? 오케이. 이 속엔 그래서 do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자자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The leaves fall. 뭐하고 똑같은 규칙?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면 the leaves fall을 이제 묻는 말 만들어야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the leaves fall이었어. 그러면 나뭇잎들이 떨어지니는 뭐야? Do the leaves fall? Do the leaves fall?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묻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고, 그러면 전체 질문 완성.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When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또. 다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The leaves fall. The leaves fall.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Okay. 그걸 다시 써먹는다고 여기다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하다시인지 비동사인지 따진 다음에 do인지 does인지 따진 다음에 묻는 말을 만들어 놓고, 어? 니들이 자꾸 거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나뭇잎,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The leaves fall.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Do the leaves fall? Do the leaves fall? 그러면 언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뭐 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생님 여태까지 뭘 가르쳤는데? 폴이야, 폴즈야, 데이 폴이야, 데이 폴즈야. 오케이. 그래서 when do they fall 하고, 그래서 얘를 보고 자꾸 선생님이 when do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둔지 더든지 따져보라고. 됐습니까? The leaves. 대답할 때 the leaves 또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서 대답할 때 이렇게 하죠. They가 fall 한다. 누가 뭐 한다란 말 붙여온다 했죠. They가 fall 한다.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leaves fall in the fall. 그래서 in the fall이 가을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래서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leaves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 When do the leaves fall? They fall in the fall.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문장을 배우고 묻고 답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문장이 뭐라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 계속해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비동사 그럼 자르다란 말이 없단 말이죠. 하다십니까? 그럼 자르다란 말이 있단 얘기네요. 자르다가 뭐예요? 컷이죠. 그러면 그 다음 따져보는 건 뭐였어? 그렇죠. 그러면 그는 자른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죠. 그가 자른다가 뭐예요? He cut. 그러면 이 속엔 두예요, 더즈예요? 그러면 그가 자른다가 뭐였고? He cut였고 그가 자르니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고. 그러면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it call? 오케이. 이게 what인가요? How does it call? How does he cut? The tree.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라고요? How does he cut the tree? How does he cut the tree? The tree는 대답할 때또안쓸 거야.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할 거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돼요? 이시 되죠.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누가 다를 붙여 놓겠죠. 대답할 때. 그래서 그렇죠. He cuts it. It은 뭐 대신 왔어? He cuts the tree. 귀찮으니까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with an axe가 도끼로란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고 얘는 뭐 대신 왔으니까 더 트리 대신 왔으니까 뭐라고 물었었어? with an x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How does it cut the tree? Does it cut이 되고 있지? Does가 숨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그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질문 첫 번째 비동사야 하다시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드링크가 사용돼 드링킹이 사용돼 드링킹은 드링크가 마시다였는데 드링킹 되면서 무슨 뜻이 되었으므로 마시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하다시 쓰고 싶으면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비동사 종류가 am, is, are가 있는데 am, is, are 중에 뭐가 사용되는지는 너는 마시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죠. 너는 마시는 중이다가 뭐야? You are drinking. 너는 마시는 중이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걸 묻는 말로 바꾸는 거죠. 너는 마시는 중이다가 you are drinking이었으면 너는 마시는 중이니는 뭐예요? Are 그렇죠. 비동사는 앞으로 가면 되죠. 그럼 이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너뭐 마시는 중이니? What are you drinking? What do you가 아니고 what are you in you가 drinking이 어떤 식이기 때문에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럼 대답할 때 나는 누가 다를 붙여 놓으니까 나는 마시는 중이다 이렇게 시작하겠죠. 대답은 나는 마시는 중이다 물을 나는 물 마시는 중이다. I drinking이야. I am drinking이야. 그렇죠. 드링킹이 어떤 시니까 어떤
어떤 타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질문.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비동사죠. dancing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she, 자,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고 나서 묻는 말 만들고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She is dancing. 이거는 춤추는 중이라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Is she dancing?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완성.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Where is she danc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이렇게 붙여놓겠죠? 그래서,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on the stage가 무대 위에서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ere is she dancing?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그랬더니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하다시야 비동사야 노래하다란 말이 있다란 얘기죠, 네 대답이. 노래하다가 뭐고? 싱이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면 이 속에 그 다음 따져니까 둔지 더든지죠? 그러면 그들이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들이 노래한다가 뭐예요? They sing. 그러면 두다 더즈다? 그럼 그들이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하니? 완성.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매우 노래를 잘한답니다. 아 이게 갑자기 이 시대. They가 sing 한다.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영어 상상 누가다?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very well. 그래서 very well이 매우 잘 이란 말이고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very well이란 대답을 듣고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이 속에 두가 앞으로 나오죠. 하다시 sing 속에서 있던 두가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오케이 그 다음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이러고 있습니다. 하다시야 비동사야. 하다시 냄새 나다란 뜻의 단어가 있단 얘기입니까? 냄새 나다가 뭐예요? 그렇죠, 스멜이죠.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두냐 더즈냐죠? 그러면 그 피자가 냄새 난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 피자 냄새 난다는 더 피자 스멜이야, 스멜즈야.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냄새 난다가 it smells니까 그 피자 냄새 난다는 더 피자 smell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면 되겠네요. 그 피자가 냄새 나니? 그렇죠. Does the pizza smell? 그럼 완전히 완성. 그 피자는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세로미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가 뭐였다고?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How the pizza smell? 그러면 the pizza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대답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냄새 난다. It smells good.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izza 대신 왔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Smell.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됐습니까? 새롭게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비동사 하다시. 그렇죠. 왜냐하면 shout가 아니고 뭐가 사용됩니까? shouting이 사용되죠. shouting의 뜻은 소리 지르는 중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얘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비동사 사용되는 문장이고 누가가 영어로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18번 문장까지 봤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식 문장 동영상 보고 나서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이제 섞어서 할 거예요. 하나씩 하고 어떤식 있는 문장하고 두 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얘 어떻게 하는지도 익혀 주시고요. 안녕.